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의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? 네, 그렇죠. 산업 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하면 안 되죠. 근데 산업 현장에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단 말입니까?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들, 사장님들이 이윤의 눈이 어두워서 불법 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. 왜? 노동자들이 우리도 좀 살자고 생존권 보장하라고 투쟁하면 불법이라며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제 집구석 비리는 모른 채 하고 재벌들의 불법 탈법은 손방망이로 다스린단 말입니까?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.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대리로 몇 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것은 합법입니까? 불법입니까? 그리고 윤석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. 기득권이라고 했습니다. 아마 윤석열은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한 거겠죠?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. 소위 50억 클럽!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아닙니까? 그리고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.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. 와, 얼마나 훌륭합니까? 나도 동의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수십억, 수백억, 심지어 수천억씩 받아가는 회장님들, 사장님들은 어찌합니까? 그건 그냥 둘 겁니까? 그건 당연한 건가요?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. 저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대리로 몇 년이라고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건 정상적인 겁니까? 공평하고 정의로운 겁니까?